왜 그렇게 뭐라 하냐. 아, 시청자 여러분, 그전부터 한백산 도깨비가 요 언덕을 한번 올라와 보고 싶었는데 못 올라오다가 오늘 한번 차를 세워놓고 올라와 봤습니다. 아이고,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입니다. 아이고, 저 멀리 상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보이고, 자, 처남 쪽에 여러분 상경이 아주 좋습니다. 좋아요. 저쪽에 사람 금강골도 보이고, 요 앞에 시루봉. 자, 여러분, 태백의 처남 쪽 풍경도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. 여기는 상처남 아파트, 강원도 태백시 상처남 아파트 뒤에 있는 얕은 그 언덕 지역이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언덕 지역. 자, 사방이 아주 시원한 풍경이 아주
좋은데. 아, 저 건너편이 여러분 시루봉이 되겠습니다. 상처람 시루봉. 경계심을.